감사합니다. 아유, 네. 강진 쌤과 저의 인연 오래됐어요. 처음 진짜 기억나세요? 맨 처음 뵌게 이제 사실 같은 기획사였었고 네. 인사를 드렸었던 게 8년 네. 전이었거든요. 그랬네요, 벌써. 네. 근데 무럭무럭해가지고 더 컸어요, 정말. 저 첫인상 어땠어요, 그때요? 첫인상이 참 뭐라고 그럴까? 그 첫인상이 좋았어요. 굉장히 좋았어요. 그때도 뭐 인사 다행이다. 잘하고 표정이 밝고 또 무엇보다도 노래를 또 잘하기 때문에 또그 기획사에서 홍익선 대표가 또 노래 못하는 가수는 또 이렇게 전속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나름 굉장히 그때는 좀 기획사가 잘 예. 나간 기획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자체가 그렇죠. 엄청난 경쟁력. 일단은 그 그렇죠. 믿고 볼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아. 왜냐하면 그 기획사가 좋고 또 가수가 좋기 때문에. 고맙습니다. 아니, 그때요. 초에 그래도 한 수년 전에 저 짜장면도 사주셨었어요. 뭐그 작곡가 사무실에서 장못 지금 기억에서 좀 지워지신 것 같아요. 짜장면도 선배님께서 사주시고 그랬어요?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었어요. 짜장면을. 근데 계산은 짜장면도. 다른 분이 하셨는데 시키시기를 선배님께서 야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하자 해서 제가 선배님 덕분에 짜장면을 먹게 그래요? 됐었죠. 네. 어이구. 더 그래서 앞으로 더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. 아니 근데 항상 후배들에게 따뜻하고 그리고 네.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요. 네. 이게 참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? 그럼 뭐 이제 나이가 한살두살뭐더 먹어가니까 더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해서 살도 안 찌기 위해서 음식도 많이 가려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집에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네. 그냥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오고 그렇게 운동을 뭐 생활 삼아서 시간 날 네. 때마다 운동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이 또 칭찬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칭찬에 또 보답하기 위해서 네. 또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노래를 잘 하려면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예.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그런 계속 끊임없이 많은 분들한테 노래들도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네. 신곡 발표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후배들이 따라 불러 맞아요. 주시고 이제 붓은 우리 양지은 양이 불러서 또 진이 됐고 막걸리 한 잔은 우리 영탁군이 또 불러서 또 선이 됐고 그래서 항상 저도 선배님들 노래를 따라 부르고 동경하고 했듯이 후배들도 선배 노래를 또 이제 따라 부르고 이제 하기 우리 네.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하기 때문에 항상 노래를 발표할 때는 이제 우리 대중 여러분들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후배들이 또 보고 어떻게 배워나가고 따라 부르고 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또 모범이 돼야 되니까 네. 후배들을 위해서 모범이 돼야 되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고 하기 더 신경 때문에 더 신경 쓰시고. 쓰고 예. 곡 작업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새 노래 발표하셨잖아요. 네네. 어떤 곡이지요? 새 노래가 이제 문풍지 우는 밤이라고 네. 옛날 분들은 수현 씨는 잘 모를 거예요. 문풍지가 뭔지. 문풍지 하면 이제 그 종이로 이렇게 그렇지 창호지라고 그래요. 네. 그그 종이 한지 네. 한지 한지를 그런 여러 걸겹 해놓으면 겹쳐서 그 사이로 네.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윙 소리가 나는 거 그게 문풍지 우는 소리거든요. 예. 그러면 방이 얼마나 추웠겠어요. 지금은 진짜. 창틀이 잘돼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지만 네. 그때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잘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랫목에다 이불 하나 놔두고 형하고 동생하고 몇 사람이 들어가요 거기. 그러면 이불이 적으니까 서로 땡겨 추우니까. 따뜻해지려고. 동생이 땡기면 형이 저쪽에서 발 나온다고 또 땡기면 동생 어깨가 나오고 그런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근데 이 노래 그렇다면 라이브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여기가 선배님? 어딘데 라이브로 해야 되겠죠. 윤수인의 천태만상인데. 영광입니다, 선배님. 그럼 이제 라이브 마이크.